내 친구의 별명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어펜저스, 아. F4. 근데 처음에 우리가 원래 F4였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성우이랑 인정을 안 했었지. 왜? 아 원래 F2였다고. 원래 F2였지 우리는. F4가 아니야. 잠깐 인정하자. 두 명이 F3까지 가야 되지 않냐? 나 본인이 F3까지 가야 되지 않냐? F3까지 가야 되지 않냐? 저번에 가야 되지 않냐? 왜? 정원장 하나 귀여워! 카리스마 리더 아니야? 카리스마 리더? 아 그럼 니네들이 F2고.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.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국민분들이 우리를 F4 꽃미남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. 그래서 올림픽 같은 거나 이렇게 텔레비에 많이 나가는 이런 시상식에는 동생들은 워낙 인물이 출중하잖아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이 친구들은 그냥 뭐 핸드폰으로 머리 만지고 그 시상식을 준비해. 그럼 나는 빨리 화장실로 뛰어가. 그래서 막 머리에 물을 묻히고 단장을 해.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한 팀으로 F4라고 해주시잖아. 그 F4 평균을 떨어뜨릴까 봐. 아, 물 묻히면 좀 올라가? 야, 정확하게 대답하라고. 나도 매물. 우리 자는 매력 최고인데. 인물 괜찮아. 아, 매력 최고야, 그럼. 이번에 금메달 따고도 시상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왔어? 근데 그게 물을 너무 많이 묻히면 안 돼. 그럼 안드레 김 선생님처럼 되거든? 그래서 이 칼, 갖고 다니는 칼백이라고 있어. 거기에 모든 장비도 갖고 다니지만 이제는 머리부터 갖고 다녀.